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과 일반 픽업 트럭을 상대로 총알 관통 테스트를 실행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Hide behind the vehicle to be safe. So it's something to keep in mind unless you're in a Cybertruck. 사용한 총은 글럭, 샷건, 톰슨 기관단 총, MP5 SD 기관단 총입니다. 이들 총기를 사이버 트럭에 발사한 결과 일반적인 트럭에서는 총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사이버 트럭의 방탄 기능을 발견하고 뜨거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Oh, wow, okay. 화수가 포함됐겠지만 사이버 트럭의 사전 예약만 200만 대가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사이버 트럭을 받고자 설렌 마음으로 3일 동안 잠을 설쳤다고 말하는 구매자도 있죠. 한국인의 관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열광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크고 도색도 하지 않고 보행자를 위협할 듯한 기이한 디자인을 왜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흥미로운 방탄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미국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에 사이버 트럭의 방탄 기능에 열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개발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방탄 기능을 고려해서 사이버 트럭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외골격 차체의 원료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만든 것뿐이죠. 그리고 막상 만들어 보니까 방탄 기능을 발견한 거라는 겁니다. 수년 전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이 사용할 스테인리스 강의 두께가 3mm가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공개한 테슬라의 공식 발표들을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엔지니어의 발언에서 3mm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 when we first started the design for Cybertruck, the goal was to come up with something that had an exoskeleton. 테슬라가 사격 테스트에서 밝혔듯이 사이버 트럭 도어는 최대 1.8mm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됐습니다. Our panels are up to 1.8mm thick. 그 이유는 사이버 트럭 전면과 후면에 사용되는 기가 캐스팅 및 프레임의 강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설계는 스테인리스 강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원재료 비용 절감 효과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프런트 트렁크는 충돌 안정성을 위해 더 얇게 제작될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트럭을 향해 발사한 톰슨 기관단 총의 결과부터 살펴보죠. 45구경의 큰 탄환이 초당 약 285m를 날아갔어도 사이버 트럭의 도어는 멀쩡하네요. 테슬라 엔지니어는 이 순간 정말 긴장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I was really nervous. 토미건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주로 군대에서 사용한 총으로 유명하죠. 동시에 미국에서 금축법으로 인해 활동이 활발했던 조직 범죄자들과 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은 강력한 화력 말고도 위협적인 외관 때문에 이 총을 선호했습니다. 토미건은 높은 사격 속도와 대용량 탄창으로 인해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다음 테스트 총기는 토미건보다 빠른 속도로 총알을 발사하는 권총 글럭입니다. 테슬라는 글럭으로 9mm 구경의 탄약을 초당 약 335m의 속도로 사이버 트럭을 향해 발사했지만 도어는 여전히 멀쩡하네요. Looking pretty good. We got one spot where we got double hit. 글록의 테스트 과정을 보고 있으니 FBI가 리볼버 권총에서 글록으로 총기를 바꾼 것이 떠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트럭도 군대나 경찰의 매력적인 차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FBI는 1980년대 중반까지 수십 년 동안 리볼버를 사용했습니다. 리볼버는 자동 권총보다 오작동의 위험이 적고 사용과 유지 관리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범죄자들이 고성능 화기로 무장하자 더 많은 탄약 용량과 빠른 재장전 능력을 갖춘 글록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테스트 총기는 클로즈드 볼트 방식을 사용한 MP5 SD 서브머신건입니다. 클로즈드 볼트 방식 덕분에 MP5는 초탄 명중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부터 많은 특수부대가 선호했죠. MP5 역시 9mm 구경의 탄약을 초당 약 290m의 속도로 발사했지만 사이버 트럭 도어를 관통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총은 M4 샷건입니다. 이 총은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큰 산탄이 들어있어 근접 전투에서 넓은 범위를 타격할 수 있죠. 테슬라는 산탄총 탄환 중에서 중간 크기의 더블오 벅샷을 초당 약 366m의 속도로 발사했습니다. 탄환이 연이어 같은 곳을 발사해서 살짝 관통된 구멍이 있습니다.
Got a bit of a through hole there. Let's see if it made it all the way through. 그러나 패널 안쪽은 멀쩡하네요. Well, the inside of the panel is good. 구멍이 없습니다. Let's see about the glass. 유리도 약간의 금이가 있지만 견뎌냈네요. 모든 창문이 온전하고 모든 차량의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방탄 성능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장갑차와 같은 방탄 성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능에도 열고 가는 미국인들이 들고 있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미국 출장은 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생각보다 총기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48,830명이 총기 관련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입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이 총기 사고에 관한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이버 트럭의 방탄 기능에 열광하는 것이죠. 지난 10월 이스라엘 남성이 하마스의 무차별 총격 속에서 사륜구동의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타고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마스 전투원들이 전기차인 것을 깨닫지 못해 엔진을 맞추려고 모델 앞의 앞부분을 차에 없는 연료 탱크에 불을 지르려고 뒷부분을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타이어가 펑크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12마일에 이르는 속도에 도달해 도망갈 수 있었죠. 방탄 기능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갱단들이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전기차가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기능이 범죄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대나 경찰의 경우 사이버 트럭의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매력적인 차량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위치 추적은 차량 도난이나 미아 방지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기능은 범죄자들이 차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위치가 추적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12월 5일 사이버트럭 출시 후 일론 머스크가 이 차에 관한 여러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모든 전기차를 분해한 것으로 유명한 샌디 문러를 만나서 말이죠. 이들의 대화에서 테슬라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48V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기술이 무엇인지, 2열 공간의 평가는 어땠는지, 스테인리스 합금의 성질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인 생산은 언제인지 말이죠. 조사가 마치는 대로 사이버 트럭에 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